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결실의 계절, 거룩하고 복된 날, 세 분의 장로 장립의 장립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장로로 인직예배 자리에 부름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지난 시간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로 장립에 임하신 세 분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바로 알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세 분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수고함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섬길 때 세 분의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대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운 대면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불신자가 예수 믿고 공받는 열매,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열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는 열매가 세워지는 세 분의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직받으시는 세 분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며 물질에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안수 기도와 모든 인직의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임직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경기 서지방 회장으로 섬기시는 유병욱 목사님을 통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우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선의 입장을